오늘 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갑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신세가 되겠느냐라고는 확고부동한 사실을 알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와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가를 아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절대 문제될 게 없어요. 목사님이 어려서 같이 노는 동네 또래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못으로 네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다 와서 그렇게 두드려 맞냐? 그 안 가면 되지 못으로 도대체 두드려 맞냐? 그러면서 그대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의문이요. 근데 나는 두드려 맞아도 분명하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설피 알면, 어설프게 알면 어느 땐가 신앙생활이 짐이 돼요. 야, 정말로 신앙생활 힘들다, 어렵다. 근데 과거에 내가 열심히 생명 바쳐 기도하고 전도로 댕기고 찬양하고 교회 가서 살고 싶어 몸부림쳤던 그때는 어찌 그랬을까 해가면서,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짐이 될까 신앙생활이야. 이때는 이미 거의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꽉 세속적으로 붙들고, 근데 그럴 때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은 아무리 밤새도록 해도 질리지 않고 밤새도록 해도 그 일을 도하고 싶어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극과 극.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와 못할 때 극과 극. 왜 못하느냐? 못하게 하는 방해꾼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럼 방해를 왜 하느냐? 넌 필코 내가 너를 데리고 지옥 가야 한다. 이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강한 압력에 우리는 당하면 절대 안 된다. 왜?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하니까. 다 같이. 지옥은 가지 말아야 한다. 절대 용납이 안 되죠. 자,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고 말을 해요. 끔찍한 소리죠. 죄가 도대체 뭐냐? 죄가?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아, 그 뭐 죄지 죄는구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죄로 지옥 간다면 사람이 뭐 지옥 갈 수 있지 뭐. 이건 안 되잖아. 죄는 그럴 수 있지 뭐 하면서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죄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죄의 본질을 모르면 어느 순간에 죄에게 끌려가고 끌려가고 끌려가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죄가 뭘까?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거역한다면 성경 전부를 거역한 것이 되나니 그 거역한 죄가 바로 나를 가차없이 절박하고 결국은 죄는 내 영혼을 요구한다. 왜 요구하느냐? 지옥 보내겠으니 영혼을 달라 내놔라. 나는 달락할 권한이 있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라는 지옥의 울타리 안에서 절망적인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알아들었어요? 근데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내가 사실 죄인 줄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왜?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는 짓들이 있잖아.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달고 있잖아. 그럼 하는 짓들이 해서는 안 돼. 안 된다는 말은 죄라는 얘기요. 그러면 죄라는 것은 내가 얼른 생각하면 아 뭐 죄 그러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할 때는 안 돼. 바로 거부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왜 거부할 수 없느냐? 죄에 대한 결과에 상상을 않기 때문에. 상상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야, 우리가 외울 때는 10초나 걸릴까? 이거? 그런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는데 이를 믿으면 영생하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흔적도 없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이 고통에서 끄집어낼 수 없는 아주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절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멸망에서 건지려고 주셨다. 절망에서 건지려고 주셨다. 지옥에서 살려내려고 주셨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 이해하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 알면서도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거든. 여러분 다 알고 있다니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습관적인 죄라는 것이 뭐냐. 내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주님. 그리고 또 생각이 나.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범해. 아직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에 누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한 말은 육신에게서 나타나게 만드는 생각은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시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지배하니까 예수를 그냥 쉽게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만찬상 앞에서 떡을 떼주며 가라사대, 이거는 내 살이야. 영원한 내 영적인 양식이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제도 이 떡을 먹고 오늘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었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그동안 3년 4개월 동안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이게 이 떡이 자기 살이라는 거야? 또 잔을 나누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 곧 너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의 만찬이란 말은 마지막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파멸, 저주, 그리고 지옥가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대신 죽고 자기가 가진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려고 하는 이 엄청난 자리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나를 팔자가 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물건이 간데 팔아, 이런 길이 어딨어? 아무도 몰라. 지금 내일이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에 못 박혀서 당할 고통이 지금 내일이면 중대히 있어. 예수님은 아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나를 팔 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스러우니까, 혹시 접니까? 납니까? 접니까? 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빵그릇,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근데 나를 팔자다 하기 전에 바로 주님 앞에 팔아먹을 유다가 접니까? 라고 물어봐. 어떻게 양심상 그럴 수 있겠어? 생각해봐. 다 팔기로 결정해놓고 납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 말이야. 마귀는 이만큼 우리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계속 진행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스탑할 수 있는 길은 그님이 되게서 나가야 돼. 악한 그님이 되게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스톱이 안 돼. 왜? 그님의 괴계와 그님의 내 생각에서 나를 붙들고 계속 악하게 사용하는데, 죄짓게 사용하는데, 그런데 나는 안 해야 돼 하면 안 돼 해가면서 계속 끌려간다 이 말이오.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지옥까지 끌려간다. 근데 마귀가 쾌제를 부르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인간이 마지막 최후의 목숨이 끊어질 때, 예,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서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청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수명을 다 하고 늙어서 자연 수명에 죽는다는 말, 죽음이라는 자체는 뭐 이건 뭐 촌주의 차이도 없고 연령의 차이도 없고 부모 자식 차이도 없고, 우리는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목숨이 끝날 때 우리가 범죄하는 습관, 죄짓는 습관, 언행심사의 습관이 끝나지 않았다면 목숨이 끝나자마자 마귀는 쾌제를 불러. 내가 드디어 이겼다. 저를 지옥에 데리고 오는데 승리했다. 이겼다. 이겼다는 승리의 쾌감을 지옥에서 얼마나 누리느냐. 그리고 그 녀석이 지옥에서 끌어다 놓은 그 영혼을 얼마나 학대하느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한다. 어마어마하게 학대한다. 그러니까 막 톱으로 토막을 끌어내고 머리를 믹서로 가. 지옥은 인종사정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고문기구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고문기구, 그런 기구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옥에 데리고 와서
일으키려고 데리고 왔다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무섭게 이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녔으니 천국 갔겠지 그런다 그 말이요. 천국 갔겠지.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아주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너들 밤나 범죄하는 죄 있잖아요. 밤나 범죄하는 죄. 너들이 제일 많이 범죄하는 죄가 뭐냐? 세상이 좋잖아. 텔레비 좋잖아. 인터넷 좋잖아. 스마트폰 좋잖아. 그 안에서 계속 범죄하지. 응? 그리고 너들이 밤나 범죄하는 죄가 뭐냐? 밤나 너들 속에는 하루에 몇 번씩 음란한 음욕을 품잖아.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우리는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시대에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이 몰려드는 이유가 뭐냐? 청년의 시대를 망쳐야만이 노년의 시대에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 여러분들은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면 생명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했으니 잠언서 4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지킬 능력이 있냐? 마귀가 생각의 울타리를 쳐부시고 들어오는데 아니 내가 직위 해제한다니까 마귀가 들어올 때 내가 이 좋은 것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 너는 말이야 문 열어. 이게 뭐냐? 네 육신이 좋아하는 거야. 너는 이거 있으면 재밌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냐? 그리고 팍 끌고 들어올 때 벌써 마음의 대문은 활짝 열고 환영해. 그러나 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내게 갖고 들어오는 그것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을 내 지식으로 확실히 알고 나를 아무리 유혹해도 유혹이 상관없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아니 똥을 포장해서 금이라고 하면 똥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생각해봐. 죄를 포장해서 재밌는 것이다. 내 육신의 유익이다. 받아들여야 해서 속에 있는 포장된 죄는 모르고 그냥 포장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결국 행동하고 가보니까 죄였다. 그럼 죽음밖에 더 되겠느냐? 우리는 정말로 죄를 포장하고 들어오는 악한 원수를 생각해서 막는 능력은 내가 못 먹어.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성령 받으라 그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건 내가 못 지켜. 성령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왜 생각이 밤낮 뚫리느냐? 펑펑 뚫리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왜 뚫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영이 가지고 들어오는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한다? 끔찍스럽지. 우리 살려고 밥 먹듯이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오. 근데 죽이려는 자가 들어오는데 죽이려는 자는 위장하고 들어왔다 이 말이오. 위장하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놈은 양해가지고 그랬던 일이요. 광명한 천사 같은 사단이니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속에 내용물을 봐라 이 말이오. 그렇게 확실히 볼 줄 아는 영안이 확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악을 막아서야지. 근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때 내 나이가 한 16, 17, 몰라 그렇게쯤 된 것 같은데 생각해? 여러분의 나이보다 어렸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그날이 방학 때였었는데 우리 동네는 쫙 군산 앞바다에서 금강을 타고
물이 쫙 들어와. 이 달의 인력이 물을 확 끌어올리고 물을 저 바깥으로 또 몰아내고 이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끌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끌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닷속에 있는 이 어물들 고기들이 다 살 수 있는 플랑크톤을 다 만들어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이 물이 달이 전부 다 이렇게 물을 인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 근데 그 물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 밭을 덮는다. 비가 엄청나게 와.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동네 사람이다. 이제 그 동네가 물바다가 되면서 이것은 진짜 이제 더군다나 수박 참외 같은 것은 물이 한번 딱 밭에 들어가면 그날로 끝나버려. 더 이상 그 농사는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밭이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양쪽이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안쪽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높아요. 근데 우리 밭만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가는 저는데 그 이 차이와 이 차이가 얼마 차이가 나냐? 한 5, 60cm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물이 어디서 들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형님들 오고 아버지 오고 저 오고 이제 갔었지요. 나는 이제 뭐 제일 어리니까 뭐 삽도 안 갖고 그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셔요. 야, 지금 어제 들어온 물에 비교하면 오늘은 더 많이 들어오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 우리가 그 음력 달수로 보면 8매, 7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이 9매 정도, 8매 정도 들어오는 날이니까 최고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날인데 형님이랑 아버지께서 야 우리 여기 막아보려고 갔어. 근데 할 수 없다. 근데 수박은 열어서 이만 시간 수박들이 지금 밭에 꽉 차 있어. 이만 시간 수박들이 아깝잖아 진짜. 근데 익질 않았어 아직. 더 커서 익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농사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래서 형님이랑 아버지가 안 된다고 원래 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안 될 망정 한번 뚝을 한번 쏴보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야 어떻게 사람이 천재지변을 이기냐. 이 자연천재는 사람이 못 이기는 거야. 아니 천재지변도 한계가 있죠. 한번 나중에 못할 때 못할 망정 한번 막아보지요. 그랬더니 야 그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형님들도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형님 가진 삽 저에게 주어요. 삽을 내가 들었어. 근데 형님이 가진 삽이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땅파만 팍팍 들어가는 그런 삽이었기 때문에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요. 나 혼자 막는다 그랬어요. 야 정신 나간 짓 하지 마. 야 정신 나간 짓 하지 마. 나중에 내가 다 막아서 수박 따서 돈벌이가 되면 나만 뜰 테니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설득을 시켜도 형님들 아버지가 이해를 안 해. 왜? 어떻게 자연천재를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막아는 보고 싶어 내 생각에. 물을 막아는 보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 아침 아마 상당히 일찍 됐는데 물은 오후 3시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물이. 그래서 그때부터 막기 시작해요. 여기를 파서 막고 여기를 파서 막고 파서 이쪽 파고 이쪽 파고 계속 막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기력이 최고에 셀 때가 18살이었거든요. 18살 이상에는 18살 먹었을 때 힘을 써본 적이 없어. 그때가 가장 힘이 셌으니까 아마 그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그게 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파서 이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계속 막아댑니다. 근데 상당히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삼순이가 혼자 예 턱뼈를 빼서 그냥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죽이지 않았어. 응? 삼순이 혼자
왕궁 만찬에서 그냥 궁전의 기둥을 넘어뜨려 싹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내게 주신, 내게 준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막았어요. 근데 오후 진짜 2시가 되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쫙 그 소리가 납니다. 계속 물이 들어옵니다. 여기 계속 물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보땜이 못 들어갑니다. 예. 또 파서 막고 또 물이 들어오면 또 얕은 데로 쫓아가서 또 막고 계속 그래 가면 미친놈처럼 막았어. 아니 지금 땀이 막 어쩔 수 없고 저 옷이 정신이 없고 머리가 막 산발된 것처럼 막 미친놈처럼 막았다며. 그러고 났더니 물이 더 이상 차지 않고 스답합니다. 그러더니 한 시간쯤 가만히 차 있더니 나도 모르게 슬며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그때 이 수박밭 흙밭에 들어놓아서 주여 이겼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괴라는 부도를 막아야 된다. 이 말이야. 막아야 된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에 대해서 이걸 모르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자, 보세요. 이 수박밭에 동네 사람들 수박밭은 다 이제 물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수박만 남았어요. 값이 비싸고 싸고 싸요. 예. 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그때, 봐. 쌀, 세 대박이 장정 하루 품삯이야. 세 대박이. 그럼 한 사람 가면 100대인데, 장정 33명 값이야. 그럼 그때 쌀값이 오늘의 비교면 장정이 15만 원 잡아도 예, 33이라고 하면 450만 원 이게 큰 500만 원 돈데 200만 원이면 천만 20만 원이 천만이고 이제 500만 원 돈 되는 것이 그때 쌀 한 가마니 값이었어. 지금 품삯으로 바라볼 때 지금은 쌀값이 뭐 싸지. 하루만 이러면 쌀 한 가마니 사니까 지금은 싸지. 그때는 엄청나게 쌀값이 비쌌다 이 말이오. 근데 이 쌀이 수박 팔아서 얼마를 했느냐? 16가마니를 해두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본 거지. 근데 한 푼도 나를 안 주고 수박밭 안 막은 사람들이 다 쓰고 막은 나는 안 주고 신기하게 왜? 어리니까 돈둘띠가 없는 것처럼 생각. 사실은 또 그때는 돈둘띠도 없었고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목사님이 지금 목회해가면서 몇 번을 죽을 뻔했잖아. 죽을 뻔하는 부도를 뭘로 막느냐? 쉼없는 기도. 하나님 나는 못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병들어 죽는 것보다 죄에 죽는 것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죄라는 부도를 우리가 막을 재간이 있느냐 그 말이요. 우리는 죄, 뭐 회개하면 되지. 간단한데 이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 간단한 게 아니냐? 결사적으로 마귀사단 귀신은 지옥 보내려고 자기 총력수단을 다 부려서 죄를 지켜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뭐 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중얼거리고 회개를 해. 주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죄에 대한 감정이 없어. 이 죄로 반드시 내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 감정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저 중복닥 치솟는다 이 말이오. 응? 그러면 이 회개가 어느 정도냐? 이건 지금 심각해야 됩니다. 그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어. 마귀는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해. 살려는 주님과 죽이려는 마귀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어찌하려고 나 살려고 해야 되는데 빠질껏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잘 들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지금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고 있어. 용맹한 군사요. 왕에 대해서 충성된 군사요. 근데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밧세바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다윗의 새끼라는 사실을 감추느냐.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어. 왕이 오라니까 집 가고 자냐. 오라니까. 너 전쟁에서 수고했다. 왕이 특별히 너를 사랑하므로 내가 너희 집에 휴가를 보낸다. 그래서 내 아내와 더불어 좋은 시간을 가지고 휴가 보내고 돌아가거라. 왜? 밧세바가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 다윗과 이 부인으로 생긴 자식이 밧세바의 새끼라고 속여서 이걸 모면해보려고 한 수작을 부려. 다윗왕답지 못한 일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족장부 같은 일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 귀신이 하는 짓이오. 그런데 속는다 이 말이. 그런데 그런데 속아. 신기하잖아.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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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아. 응? 근데 이 우리아가 왕이요 저는 내 아내와 안일하게 집에서 쉴 수는 없사옵니다. 지금 나의 동료 군대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고 왕을 복에서 보호하기에서 전쟁하라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전쟁 때 피 쏟아 죽어가는 우리 형제들을 바로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안 들어가. 그리고 거기서 저녁 늦게 자고 낮에는 총을 탁 들고 왕을 지키고 앉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응? 근데 왕이 여러 차례 말해도 아닙니다. 왕이요, 저는 왕의 신하로서 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충성된 군인이야. 충성된 군인.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지금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우리아는 지금 요압 장군에게 지금 갖고 갈 편지를 들고 가. 요압 장군에게 몇 개 요압 장군이 딱 펼쳐보니까 지금 네가 앞에 있는 우리아를 제1선에서 적과 싸울 때 퇴각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전진 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전투해서 죽게 하라. 요압 장군이 이 말을 듣은 다음에 도대체 이것은 안 들을 수가 없는 왕의 말이니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서 마지막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를 때 그 우리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퇴각해서 철수시켜서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 그 이제 우리아가 없어졌으니 밧세바 속에 가진 새끼 여기도 여러분들 못된 짓에서 뱃속에서 애기 유산시키고 낙태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여기. 왜 웃겠어. 지금 그것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릴 것은 이 살인자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살인을 살인으로 여기지 않는 때 이게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무서운 때라 이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죽었어. 밧세바 데려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요. 선지자가 나타나 왕이요. 무슨 얘기냐? 당신이 밧세바 불륜을 일으키고 새끼를 가졌는데 그놈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입니다. 응? 예. 그리고 진노합니다. 진노야.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 지금 왕이요 밖에 나가보니까 99마리를 가지고 양을 치는 목자가 딱 한 마리 가지고 양을 치며 젖을 짜서 보트를 먹어가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그 양을 뺏고 목자를 현장에서 죽여버렸나이다. 이런 일이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님이 누구냐고 내가 바로 데리나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네 놈이야. 네 놈. 너 궁전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잖아. 어쩌서 하나밖에 없는 남의 남편의 아내 응? 데려다가 못된지도 없고 그 남편을 살인하고 죽였더냐. 하나님이 그 무서운 진노가 저주가 내려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때서 몸부림치며 배를 깔고 아무리 수작을 부려도 하나님이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죄도 급수가 있어. 많이 알면서 짓는 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이 죄를 고범죄라고 그래요. 다 같이 고범죄. 이 죄인데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이게 고범죄라는 거요. 이 죄는 쉽게 그냥 간단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빤히 알면서 짓는 거. 빤히 알면서 짓는 거. 자, 우리 청년들이 남사소를 좀 얘기할게.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느 순간에 귀신이 성욕을 탁 무섭게 발동시킬 때, 바로 강한 만남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이 성관계를 그저 순간에 하게 귀신이 바로 만들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끌려가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뭐, 남자, 여자가 비디오방에도 가고, 둘이 여행도 가고, 해서는 안 될지도 고 빤히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가면서 지금 시대는 그렇게 간다 이 말이오. 그리고 한번 그러고 났으니까 밤낮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자가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여자와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귀신이 그를 아주 성적으로 망치는 원수의 생활인데 이건 안 되는데 죄인 줄 알면서 한다 이 말이오.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음욕에서부터 온다 이 말이오. 음란에서부터 온다 이 말이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능력이 뭐냐? 다른 방법이 없어. 악한 귀신 역사를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말이오. 다 여러분 경험했지 않냐 이 말이오. 그 이상의 다른 건 없지 않냐 이 말이오. 무서운 죄지. 그리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에게 20대 초반인데 너 그거 딱 끊고 계속 회개해라. 언제까지 회개하느냐? 내 속에서 전혀 음욕이 올라오지 않은 그때까지 계속 회개하라. 이 말은 회개가 계속되어질 때 계속 성령은 충만해지고 성령이 계속 충만할 때 내게서 음욕은 떠난다 이 말이오. 그리고 다시는 생각이 없을 때 그때가 회개가 된 것이니 회개하라. 이런 죄들을 습관적으로 뭐 지처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 이게 주님 오심은 절대로 봐 음란한 사람이 들림받거든요. 음욕을 가진 사람이 들림받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야. 스마트폰에서 했던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야. 인터넷에서 했던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했던 짓을 다시는 안 하는 거야. 응? 그게 회개요. 자, 그러면 우리 판단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절규, 아주 절규를 아버지 이 죽음의 쓴자니 내일에 가시관을 쓰고 뺨을 맞고 눈가림을 당하고 침바탕을 당하고 가야바의 뜰에서 뼈다구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세부치의 가시채로 무진 매를 뜨려마저 살침이 뚝뚝 떨어지는 고통과 울로 그 죽음의 고통을 정말로 끝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못 박혀서 그 잔인한 신들이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을 많이 알고 있다. 뭐 때문에 내 죄 속죄해줘서 천국 보내려고. 이 주님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안다면 죄질 생각이 나겠냐?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나 위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헛되이 하지 마라. 사단아 물러가라. 내 숨길 생각을 놓고 할 때 바로 이겨버려야 되는데 문썽 열어주고 그 님이 주인 되어 나를 죄짓게 만든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보다 불행한 일이야. 응?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은 것은 장난이었더냐 이 말이야. 응?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은 것은 하나의 쇼였더냐 이 말이야. 아니다, 실제 죽으셨다. 실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쓴 잔이 내게서 비껴갈 수만 있으면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은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내가 매맞을 능력을 주시고 네. 저주받을 힘을 주시고 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능력을 주세요. 네. 바로 이 말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잔인하게 흘린 피, 죽으신 그 죽음, 그리고 찢어지는 고통, 나 때문에 내 죄 담당하려고 그러셨다면 어떻게 또다시 죄를 져서 그분이 그토록 잔인하게 맞고 피 쏟고 십자가에 흘린 피를 무시하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건 참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 우리 신앙양심 가지고 수준 있게 해야 된다. 같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건 저질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느냐 이 말이오.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덥석덥석 인격적으로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그 구속의 은총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을 치렀기에 나는 죄사 안 받을 수 있고 회개의 속죄 안 받을 수 있고 그가 내놓은 살로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있고 그가 흘린 피로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었다면 다시는 그 살과 피를 소멸시키지 말아야지. 죄가 뭐냐? 그의 살과 피를 소멸시키는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살과 피는 죄를 소멸시키는 더 큰 권세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로 더 큰 권세를 가질지라도 악한 용에게 예수 피와 살을 소멸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수의 권세로 이기게 하옵소서. 죄질 생각이 어디서 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분하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것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니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까짓고 죄 짓고 회개하면 돼지가 아니라 내가 죄 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된다면 중단해야지. 중단해야지. 언제까지 못된 습관을 갖고 있겠는가? 방법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이 끝없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키게 하라. 지금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뜰과 헤롯 왕의 조롱을 받으면서 다시 가야바의 뜰에 와서 큰 목인 매를 맞고 그가 짊어지고 죽을 십자가를 골고다에 오르셔서 그 양손과 양발에 잔인한 새못이 벗겨 그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큰
닥치는 소리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했다. 너희는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네가 죄를 범하면 현저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이니 이것만은 안 된다. 안 된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은 속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 이 말이오. 너들은 못 박지 말라 이 말이오. 그가 못 박힌 은혜로 네가 구원을 받을지언정 그를 못 박혀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런 것이라 그 말이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죄를 많이 죠. 회개하면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죄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 별것 아닌데 지옥가? 별것 아닌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죽어도 죄는 수용이 안 된다. 왜? 내 영혼이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근데 그런 각오와 결심이 왜 없느냐? 죄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너희들이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서 뭐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 예수님 용서해 줬겠지 했는데 목숨 끊어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죄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너는 최후의 그 절망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우리 잘 들어. 다윗이 이런 뻔히 알면서 범죄한 고범죄라고 그랬지? 이런 죄를 짊어지고 회개할 때 얼마나 무섭게 회개했느냐?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받은 다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자재를 구입해 놓았나이다.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내 손에 너무 더러운 피가 많이 묻었어. 절대 안 돼. 내 아들 솔로몬이 지켜라. 봐, 주님이 그래도 노여움이 풀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 없는 것은 나 때문에 주님이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응?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이 장난이 아니잖아. 장난이 아니잖아. 이분이 이것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출주는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거야. 되었다는 거. 어? 그리고 진짜 물과 피를 다 쏟아 끝없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영혼이 떠나가는 그 장면 속에는 사람이 참아볼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나의 참혹한 죄를 담당했다면 다시는 그 참혹한 죄를 짊어지지 말아야지. 짊어지지 말아야지. 알아듣는 거야. 담임 목사인 나만 떠드는 거야.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죄질 생각이 올라오는 걸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게. 그게 나도 모르게 죄의 싹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하는 원수를 막을 능력이 뭐냐? 막을 능력이. 그래서 이놈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네가 정신 차려서 지켜라. 근신하고 지켜라. 깨어 지켜라. 그게 기도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죄에 내가 물들 주여 내가 죄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악한 생각이 나를 점령하지 않게 하소서.
정말로 육신의 좋은 생각이 이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죄를 드러내고 만드는 생산적인 것이라면 주여 절대 천하로는 육신의 유기의 자도 버리게 하옵소서. 왜? 천하를 다 얻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천하가 내 것이거든.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목적은 천국 가야지. 그러라고 예수님이 피 흘렸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제아들을 죽였지. 그러려고 우리는 예수 믿지. 우리는 회개하지. 근데 그 뭐 천국 갈라는 목적을 가진 자가 지옥 간다면 이보다 저주스럽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베드로가 말했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안 버려요. 주님 안 버려요. 예수께도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잠시 오면 부인할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오면 죄를 질 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잠시 후에 내가 나를 모르니 잠시 후에도 주가 나를 지키소서. 성령이 나를 지키소서. 내가 어떤 마음도 용납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만 용납하게 사오니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보존하옵소서. 살고 싶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가지고 들어오는 이 죄, 마음속에 쳐들어오는 이 죄를 우리가 막을 길이 있어. 막을 길이 있어. 문 열고 좋아서 용납하는데, 응? 내가 이런 죄를 지면 안 되었는데 하면서 문 열고 용납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나 절대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도록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주님이 이 죄로 죽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왔다.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러 왔으니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정확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거룩하게 인도하옵소서. 뭐 살고 싶어 예수 믿으면서 죽을지도면 되겠어? 죽을지도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젊음을 좀 멋지게 살 수 없나? 목사님이 청년회장을 몇 년 했거든. 근데 단 한 사람도 나보고, 그때는 차를 같이 맞추는 시대가 아니니까 단 한 사람도 내 옆에 와서 여자들이 그렇게 어떤 참 우리 청년회장 멋지다, 우리 청년회장 멋지다, 한번 참 정말로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여자를 내본 사실이 없어. 왜 그랬을까? 냉정했거든.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거든. 근데 청년회장이라는 직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충성된 청년의, 풍성한 청년의, 새가족 청년의, 대학 청년의 목사처럼 그런 입장에 딱 쳐요. 지도자 입장에 딱 쳐오고, 그리고 매일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청년의 집회를 계속 내가 있거든, 집회를.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저거 목사급이지 우리하고 똑같은 급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불르면 그냥 바로 대호지 뭐 아니 소리가 하는 적이 없어. 그런 영적 권위가 딱 서 있어. 그런데 영적 권위만 서 있지 나의 삶은 오직 하나라도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14명 가지고 출발한 청년회가 2년 후에 250명이 됐다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 그럼 250명이 제적이냐? 아니다. 전부 방언을 줄 알고, 전부 충성할 줄 알고, 전부 예수 잘 믿으면 안 된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뭐 제적까지 다치면 끝도 없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영적 권위가 딱 들어서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청년들을 봐도 이성 간에 느끼는 게 없어. 이성 간에 느끼는 게 없어. 내가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야 된다. 그거 이상은 느끼는 게 없다 이 말이야. 느끼는 게 없어. 왜 그러냐? 바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나는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야. 여러분 나이 때 충분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랬어. 어떤 권사님이 청년회장이 우리 딸하고 참 이렇게 결혼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없고 딸 둘만 데리고 있어. 근데 딸 둘인데 딸이 연년생인가 되는데 뭐라고 중매가 들어오느냐. 둘 중에 어느 딸이든 좋으니까 그 내가 마음이 드는 딸이 있으면 우리 사이 삼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그 딸이 어떻게 생겼나 쳐다볼 것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느냐? 지금 주의 일에 성령으로 미쳐 있다니까? 우리는 정말로 한번 미치려면 다른 관심이 없도록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그럼 그렇게 미쳤기 때문에 내가 장가를 못 갔느냐? 장가를 갔어. 근데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장가를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아, 잘 갔지, 진짜. 잘 갔지. 우리 교회 청년들의 야망이 뭐냐? 사모님 같은 아내 얻는 거요. 우리 교회 자매들의 야망이 뭐냐? 목사님 같은 남편 얻는 거요. 지들은 자격도 없는 것들이. 자,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마음을 쏟으니 세상에 죄 짓는 거, 불의한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이 나를 점령해서 내가 그것들에 망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 지켜. 아멘. 생명이 거기서 생산된다. 아멘. 알아들었어? 아멘. 근데 주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십자가라는 등대사를 놓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삽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정도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서 그것도 큰 대로변에서 빨가 다 벗고 희루라기 하나 감추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며 살이 쭉쭉 발살이 쭉쭉 되면서 그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죽어서 내 죄를 해결했는데 이까지 거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너는 정말로 이 마귀 역사에 정말로 간교한 회개에 넘어가지 말고 죽도록 이겨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아주 죽도록 싸워라 이 말이오. 내가 목숨을 줘도 죄는 수용하지 말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으면 아멘합시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습니까? 두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그리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그리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습관적으로 범죄하며 알면서 범죄하고 그래서는 안될 짓을 계속하고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수 없는 것들이 내 속에서는 죄가 생산하고 있사옵니다. 그 증거는 내게 죄를 생산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몰아내 주시옵시고 다시는 그것들이 죄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함을 생산하게 하옵소서. 의의를 생산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생산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살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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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죄에 막연하게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2000년의 때 주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 죄가 가벼워 별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아버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나의 이런 무지함과 무도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정말 죄의 결과를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와 싸우는 피해까지 싸워
아버지 죄에게 정죄당하지 않는,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우리 청년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는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나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나는 왜 죄를 간구했습니까? 나는 왜 죄를 우습게 여겼습니까? 왜 죄의 결과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죄를 지어도 기도하면 되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얼마나 내가 아버지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간구했습니까? 주님,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길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지고시고 아버지 그 죄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 그 생명 주시려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대가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고난이요 고통이요 십자가인데 나는 왜 그 죄를 우습게 여깁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고난,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예수님이 당한 것을 아버지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지어도 나와 십자가는 상관없다고, 나는 죄를 지어도 지옥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죄의 결과를 안다지만 실세는 상상도 하지 않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저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생각 지배당하여 마귀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다. 주님,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으니 나의 모든 생각을 자명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 생각을 지킬 능력으로 죄에 대한 심각성을 바로 알고 죄값이 사망인 사망에서 이제 내가 살리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심각성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사정, 하면 안 되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왜 죄를 인정하면서 죄를 결과를 간구합니까? 아버지 마귀 역사 내가 알면서도, 마귀 역사 죄의 역사로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된다는 내 양심의 시당 양심의 아버지 소리를 무시한 그 결과가 바로 죄의 결과요. 또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쭉쭉 다 죽어야 될 만한 이 죄의 결과를 왜 나는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면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죄의 당사자인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무시하고 죄를 간과하며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 어설픈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이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알아, 죄의 결과를 알아,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아버지 나는 이길 수 없는 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며 지옥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약속하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을 이기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며 나의 모든 세상 환경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이기는 능력 내가 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를 간구하지 않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은총 이 죄값을 치르는 은총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찢어지는 고난의 현장이요 그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어린 양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아버지 대속 제물로 아버지 찢어져 죽는 그 고통과 잔인한 현실, 주님 내가 이런 잔인한 현실 아래 아버지 죄를 간과하며 우리 주님을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간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알아 무서움을 알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살리라 살려는 생각이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수 없는 나의 마음, 지킬 수 없는 나의 몸뚱아리, 지킬 수 없는 나의 청결의 때 나는 지킬 수 없으니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 내 안에 성령의 민도하여 주시사 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지식을,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지혜가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귀에게, 죄의 역사에게 내 생각 뺏기지 않으리라. 내게 주신 이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리라. 아버지 작정하고 작정하고 또 내가 기도하여 내가 할 수 없게 주님이, 기도하여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하게 거룩하게 날마다 주님 모습 닮아, 주님 영상 닮아 아버지 주님 생에 재현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행들, 세상의 생각들, 죄를 간과하며 죄와 관여한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어디 자리하고 흘려서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진정 어디에 서야 있어야 되는지, 남들 다 좋은 것 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닻을 내리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육신의 생각에, 또 아예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무지에, 세상에 올 때에 나의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 조롱하고 나의 예수님을 내가 배신하고 나의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서 살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 승리하며 예수님 따라 끝까지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생애를 통해 알고 보고 그 생애 재현하며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사단 지식에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각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의 세계를 기준으로, 아버지 저 세상의 예수가, 육신의 정욕의 예수가, 아버지 세상의 예수가, 아버지 죄를 간과하지 않도록, 죄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깨닫는 것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나의 모든 생각에, 나의 모든 상황에 아버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니면 아닙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담대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의 모든 심령의 사정을 공개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저 천국 위에, 천국 향해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죄를 간과하게 여겼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짐으로 여겼던지, 아버지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교회에 와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부담스러울 만큼이나 짐이었던 거, 아버지 내가 그만큼 내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연고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연고이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본질을 얼마나 간과했습니까? 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이 죄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회개하면 된다 하면서 죄는 죄대로 짓고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달라게 하고 이 세상에 흘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만났던 그 시절, 또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 어찌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죄의 결과를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의 결과를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대신 죄를 짊어지면 잔인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아버지 혀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이 죄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 붙잡고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인도받아 날마다 죄를 알고 보고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간과하여 스스로 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 내 생각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심각성 절대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 구속의 은혜 안에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가볍게 이겼습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내놓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며 그 마음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내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되 피 흘리까지 대적하여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게 내 마음 한 부분 1분 1초 어느 조각도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를 간과하게 죄와 싸우지 못하게 세상이 즐겁고 죄가 즐겁고 내 정욕 채우는 게 즐겁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 괴계야 이 모든 시험거리 유혹거리 또 죄의 결과인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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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지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죄를 간계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죄를 짓되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아버지 망각함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갈지어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진짜 진리를 붙잡고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영혼의 때를 위해 아버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는 모든 환경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과 또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이 약속대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우리가 우리 심정 속에 죄를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을 방관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죄와 지옥은 안 됩니다. 마귀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생각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드린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심정에 새겨져서 세상이 9999명 아니 나를 빼고 모두가 다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니라고 할 때 그 말씀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